여기 우리 민중의 구비구비에서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온 노래가 있다. 일하면서 눈에 보이는 산천 경계를 노래하고 삶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찬미하며 멋스러운 몸짓으로 흥취를 노래했던 그들. 생활 속의 소리와 그들의 흥을 노래한 산타령은 건강하고 명랑한 음률을 연창하는 즐거운 노래다. 농본사회의 훈훈한 인정에 취하고 사계절에 분명하여 아름다운 대자연에 취한 소리패들이 노래하는 것이 선소리 산타령인 것이다. 높이 지르고 흘러내리는 자유로운 선율 속에 우리 민족의 곤고한 삶을 건강하게 지탱해 주었던 충실한 동반자인 우리 음악. 중요 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 산타령을 만나본다. 지난 8월 서울 놀이마당에서 선소리 산타령 공연이 있었다. 이날 공연은 시민들에게 선소리 산타령을 소개하고 우리네 민중의 흥을 나눠보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열린 판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소리꾼들이 모였는데 서로 장단을 맞추며 호흡을 가다듬고 벌어질 판을 준비한다. 산타령 배의 모가비로 선두에서 패를 이끌고 흥취를 도두른 사람은 선소리 산타령 예능 보유자 황용주 명인이다. 높은 음역에 영감 넘치는 소리를 자랑하는 선소리 산타령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노래한다. 일렬로 늘어서서 건들거리며 부르는 산타령은 입창, 서서 부르는 소리란 말이다. 놀이판이나 갖가지 의례에 필수적으로 불렸던 노래. 민중의 생활 현장에서 가장 밀착되고 삶을 토로하며 서민 생활에 활력을 주었던 소리. 모두가 더불어 하나되는 역할을 이 선소리 산타령이 했던 것이다. 이 선소리 산타령은 합창하는 거예요. 전통사회에서 노래 부르는 거 합창이 적잖아요. 그냥 또 합창만 하는 게 아니라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하는 합창입니다. 그래서 이 선소리 산타령은 지금은 이제 남자들이 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부르는 그 씩씩한 느낌이 있고 또 그 축제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 사회에서 부르는 합창으로 흥겨운 노래로 선소리 산타령이 이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소리 산타령패의 소리가 향토민요에 유입되어 대중음악의 선봉자로서 민중들에게 막대한 음악적 영향을 끼쳤다. 정월 보름날 밤에 다리를 밟으면 1년간 다리병을 앓지 않고 열두 다리를 건너면 1년 열두 달 동안의 액을 면한다고 하는 답교놀이와 춘삼월 꽃이 필 때 남녀노소 각기 무리지어 논의는 화전놀이판, 백중날이나 담은날 등 민중의 축제날에는 선소리 산타령패가 소리를 하며 흥을 이끌어 나갔다. 산을 그리는 옛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선소리 중에 가장 뛰어난 산타령으로서 답교놀이의 극을 이루어줍니다.
열띤 답겨놀이는 선소리의 산타령이 온 산놀이에 잠기며 밤지새는 줄 모르게 절정에 달합니다. 민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던 그런 그 연희 집단들은 요즘에 그 연예인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그 음악과 뭐 이런 볼거리들을 기회 같은 걸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미친 영향은 아주 지대했다고 생각을 하죠. 많은 즐거움을 줬으니까요. 일단 그래서 그 전문 연희패들이 부르는 집단의 그 음악들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고요. 하나의 그 토착적인 그런 민요와는 다르게 그 유행가처럼 그렇게 그 전승이 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요의 대부분이 퍽 옛날부터 전해오는 것이다 하는 사실은 심히 중요한 것이다. 그 리듬이 느리고 즐겁고 한가한 것이 옛날 우리 조상의 생활의 특색을 보는 것 같다. 1924년 조선문단의 기사를 통해 당시의 선소리 산타령패가 생활 속에서 차지한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조선조 중종 8년 왕에게 올린 관찰사의 보고서에 당시 미풍양속에 영향을 미쳐 우려를 나타내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사당패는 16세기부터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노래패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조선 중기부터 기록된 사당패의 모습은 오늘날 선소리 산타령의 유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선소리 산타령의 중요한 곡목인 산타령은 교방가요의 자벼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거사, 사당이 부르는 곡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선소리 산타령패가 사당패의 계승으로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산타령패의 음악은 사당패의 음악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다. 전국 각지에 풍성한 물자를 실은 배들이 모여 늘 상황을 이루었던 한강 포구. 지금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강이지만 옛날에는 한강, 뭐 5호, 7호 뭐 여러 가지 있어 그거를 시장이 쓰는 중요한 것을 5강이라고 그랬어요. 그 5강은 이제 그 당시에 그 교통이 배로 있었는데 강화도를 통해서 많은 물품이 서울로 들어오고 또 북한강이나 남한강을 통해서 그 강원도의 물산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항구 포구죠. 항구에서 크게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은퇴하니까 이런 장바닥에서 공연을 사당패들이 하니까 그러고는 이제 조선 사회에 되니까 이게 쇠퇴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 소리꾼들이 이것을 이어받아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음악을 새로 편곡한 거예요. 그것이 선소리 산타령입니다. 선소리 산타령패는 한강의 5강을 중심으로 마포, 용산, 서강, 한남동, 서빙고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이름난 모가비가 살던 지역을 중심으로 패가 이루어졌다. 선소리 산타령패는 서울 사대문 안팎으로 다양하게 패를 이루었는데 왕십리패, 쇠봉구패, 호주다리패, 동막패, 과천방아다리패 등이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 한가한 날이면 선소리 산타령패들은 움집에 모여 소리를 했는데 움집의 형태는 크게 지었기 때문에 겨울철엔 이곳에서 파를 기르기도 하여 파움이라고 부르고 깊은 사랑이라 불리었다. 겉보기와는 달리 천정엔 반자를 하고 벽을 따라 병풍을 두르고 보류를 깔아 사랑방으로 쓰기에 불편이 없어
소리방의 구실로 적격이었던 것이다. 서울에 한 10여 개의 그런 선소리 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굉장히 유명했고 어떤 거는 조금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는데 뚝섬 쪽이 제일 유명했다고 그래요. 조선시대에는. 그래가지고 고종 앞에 불러가서 그 이제 고종이 심심하니까 소리 허라고 그러면 그 뚝섬 패들이 불려가서 노래했다 이런 말이 전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제 때는 왕십리 패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선소리 산타령은 왕십리째가 이제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배 선소리 산타령의 중요한 그 기예능 보유자로 전승의 공이 큰 분 고향이 왕십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면서 그 선소리 산타령을 배웠고 왕십리에 이제 이명길 이런 분들의 대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배워서 이제 전승했습니다. 지금의 형태로 민간인에게 전승되는 선소리 산타령은 조선 마렵 이유택을 시작으로 박종대가 있고 그 뒤를 신낙택, 이태문이 있는다. 1930년대는 선소리 산타령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이동식, 이동훈, 황기훈, 권충경, 이명길, 소한준 등이 큰 활약을 보였다. 1968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이창배, 정등만, 김태봉, 김순태, 유계동이 인정된다. 보유자 김태봉은 1898년 출생이며 역삼동에 있는 방아다리패 한인택 사랑에 다니며 과천 방아다리패의 모가비 소한준에게 소리를 배웠다. 보유자 유계동은 1898년 영등포 출생이며 뚝섬패에서 활동했다. 보유자 정등만은 1907년 출생이며 과천 방아다리패 소한준을 사사했다. 선생은 숨이 길고 청이 높아 소리를 할 때 낭창낭창하며 다른 모가비에 비해 조금 느린 특징이 있다. 보유자 김순태는 1914년 마포 출생이며 목청이 높고 튼튼하여 기교가 절인하다는 평을 받았다. 동막패 모가비 권충경을 사사하고 그 계보를 이었다. 이창배는 왕십리패 이명길의 제자이며 민요와 작가에 능한 명인이었다. 1916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창배는 당시에 늦었다고 할 수 있는 20세의 노래를 시작하여 뒤늦게 입문했지만 청명한 머리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명인의 반열에 올랐다. 이제 이창배 선생님은 청구학원을 통해서 제자들을 많이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창배 선생님은 구학고등학교에서도 교사로 계셨고 종로에서 학원을 내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길렀고 또 저서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민요대계 이런 것들을 가창대계 이런 거 저서를 많이 냈고 유식한 분이라 가사도 정리하고 그리고 경기소리 선소리 산타령 위에 작가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를 또 정리하시고 그런 분이고요. 그분들이 살았을 때가 정말 그 선소리 산타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축제적인 공연이 자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소리 산타령을 지금의 반열에 올린 인물로 보유자 이창배의 역할이 크다. 이창배는 1916년 서울 옥수동에서 출생하여 왕십리에서 자랐다. 왕십리는 서울에서도 이름난 소리꾼들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왕십리패의 계보를 이은 선생은 1968년 선소리 산타령 보유자로 인정된다. 이창배는 선소리 산타령을 학문적으로 정리하여 체계적인 기록을 남기는데
한국 가창대계는 국악 관련 가사집으로서 가장 방대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사가 어려워 전례가 끊어질 뻔한 여러 노래들을 쉽게 풀어내고 노래의 일화를 덧붙여 이해와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정리했다. 이러한 점은 국악계뿐만 아니라 국문학계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968년 발간된 국악대전집은 음악과 해설집이 같이 하는 전집으로 이창배, 이해구, 성경님의 공저로 획기적인 일이었다. 가요집성은 경서도 소리를 예술성이란 잣대로 재정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대성했다. 우선 일제 때 그렇게 압박받을 때 민족음악이니까 못하게 했으니까 자연 그 고집 부리는 그 선생님들 몇 분 아니면은 그때 당시 끊어졌죠. 또 해방 이후 6.25 동란 전후를 해가지고 가장 외래 문물이 전부 돌아가지고 글이 전부 정신이 다 국민들이 각오하니까 이거 도회시 하니까 이거 불러야 뭐 누가 밥 주나요? 그러니까 배고파서도 못할 거고 하니까 그때 당시 끊어질 텐데 그때 끊어질 건 벌써 우리 우회 때 선생님들 고집으로다가 또 지켜나온 거예요. 일제 때 유성기와 LP 고음반을 통해 명인들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1930년대 왕십리패 김태훈이 노래한 놀량은 지금의 놀량과 큰 차이 없이 낭창낭창한 선율이 그 흥취를 더해주고 있다. 박춘재, 문영수, 이진봉, 김우겹, 김난홍은 당시 경서도 소리의 명인으로 산타령을 비롯하여 당대 유행가를 음반으로 취입했다. 이 음반들은 예술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일제 때에 경서도 소리 명인들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음원이다. 선소리 산타령은 경기, 서도, 남도 지역으로 구분되어 그 음악적 특색을 달리하며 전승되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 유행한 경기 산타령이 서도로 전파되어 서도 산타령이 만들어졌고 남도에도 전해지게 되며 보렴과 화초 사거리로 명칭된다. 노래패의 우두머리를 모가비라고 한다. 모가비는 남달리 목청 좋고 신명 많은 소리꾼이 그 역할을 맡는데 이름난 모가비가 있으면 이를 중심으로 하나둘 동조자들이 모여 패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산타령 패를 이루게 된다. 선소리 산타령의 가사는 우리나라의 이름난 산과 강을 그리고 있다. 놀량을 시작으로 앞산 타령, 뒷산 타령, 그리고 일명 도라지 타령이라 불리는 잦은 산 타령으로 구성된다. 이어 계속 부를 때는 개구리 타령을 더하기도 한다. 일단 평조 계열의 음악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밝습니다. 음악적인 분위기가. 게다가 산천 경계를 노래하는 그런 가사이기 때문에 음악 조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하고 잘 어우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음역을 상당히 높이 쓰고 있고 또 음정면에 선율면에서 그 장이도 단삼도 장삼도 이런 음정으로 그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민요라든지 다른 음악 장르하고는 좀 그 구별되는 예, 그런 면을 가지고 있고요. 일자로 서서 부르는 기존의 연주 방식을 좀 더 화려하고 다채롭게 하기 위해 황용준은 선소리 산타령의 대형을 바꾸어 다양한 동작을 만들어냈다. 선소리 산타령의 신명을 자연스레 표현하기 위한 황용준 명인의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5월,
선소리 산타령을 영화로 기록하여 후대에 보존 전승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다. 각자의 사정이 있을 법도 한데 모두가 모여 기록 영화 제작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에 그들의 열정을 느끼게 한다. 오늘 다리 불편하신데 괜찮겠어요? 해봐야죠 뭐. 괜찮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보다 더 심했을 때도 했는데. 보유자 황용준은 말은 없어도 내심 든든하다. 그냥 후배 뭐 제자들 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오늘 잘 될 거예요. 오늘 이거 안 짓는 거 아니에요? 황용준 명인은 모두가 모인 이 자리를 즐겁게 한판 벌일 생각이다. 한국의 판의 문화가 사라지고 무대화되어가는 점을 안타깝게 여겼는데 모처럼만의 자리인 듯 싶다. 오늘 벌일 판의 무대는 바로 문이 문화재 단지다. 주변에 펼쳐진 산청 경계는 선소리 산타령의 사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옷을 곱게 차려입은 보존 회원들의 모습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옛날 선소리 패가 연희를 즐기던 그때로 돌아간 듯했다. 산천 초목이다 무성한데 산천 초목이 무성한 대로 시작하는 놀량은 놀 작정, 놀 생각이란 뜻이다. 모가비가 먼저 선창하면 그 뒤 여러 소리꾼들이 재창하여 부른다. 놀량은 입타령, 즉 구음으로 노래하는 부분이 많아 실제 가사에 비해 노래가 길다고 할 수 있다. 이 놀량은 선소리 산타령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곡인 만큼 산타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앞선 타령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쪽에 있는 산과 강을 불렀다고 해서 앞선 타령이란 이름이 붙었다. 앞에 놀량이 합창으로 불리는 것과 달리 앞선 타령은 모가비가 앞소리를 하면 소고를 든 소리꾼이 뒷소리를 받는 유절 형식으로 되어 있다. 노래를 부를 때 소리를 떨고 넘기는 기교에 주의를 해야 한다.
산 타령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편에 있는 산과 강을 사설에 넣어 불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앞산 타령이 길게 뻗은 고든 소리인데 반해 뒷산 타령은 굴곡이 있으며 애원성이 많아 약간 처량하고 이채로운 음조직의 특징이며 앞산 타령보다 조금 더 빠르다. 앞산 타령에 비해 고음목을 달래면서 애원성이 들어가는 방식이 다르며 곧게 들어가다 끝에 조르는 음악적 기교가 특이하다. 혀끝이나 입술로 그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목 뒤에서 나오니까 이 덜미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그 덜미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산타령에서는 에에에에 어디 요 하는 데 가서 결국 그 덜미청이 아니면 그 소리가 안 나오죠. 네. 속청은 그냥 그대로 이 저 논량에 자주 나가가지고 그냥 평성으로 나갔죠. 라디야 이열리로구나. 에어디 이게 속청이란 말이야. 그리고 꼬 여덟 장단 이제 그 저 밀고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속청이죠. 산타령의 창법은 청이 높고 중간음에서 격렬하게 떨며 하강하는 창법으로 특이한 선율 진행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들 소리를 느긋하게 부르면 다양한 느낌을 준다. 선소리 산타령은 이러한 발성법과 창법으로 인해 매우 씩씩하고 명랑하다. 자진 산타령은 자진이라 이름 붙여 곡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이름이며 도라지 타령이라고도 불린다. 놀량, 앞산 타령, 뒷산 타령 다음에 부르는 자진 산타령은 장단이 빨라지며 흥겨움이 더해진다. 선소리 산타령의 마지막 곡인 개구리 타령까지 불러야 경기 선소리 한바탕이 끝난다. 개구리 타령은 가사 내용이 해학적이다. 가사를 살펴보면 개굴개굴 청개구리라 청가라도 뛰는 멋으로 댕긴다라든지 족두리 쓰려다 요강을 썼다든지 하는 해학적이며 경쾌한 가사다. 이는 못난 짓을 하는 사람을 개구리 생태와 비교하여 그대로 묘사해서 풍자적인 노랫말로 쓰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 그 먹고서 그 가는 꼴 좀 봐. 제법 긴 연주 시간이었지만 선소리 산타령 보전 회원들의 여흥은 가시지가 않는 모양이다.
아, 만족하죠. 왜냐면은 그저 내가 처음에 이게 좋아서 이제 발을 디뎠다가 우리 선생님이 붙잡으시는 바람에 이 길로 평생을 외길을 걸어왔는데 오늘 같은 날은 완전히 한 30명이 넘는 수제자들만 데리고 와서 참 앞으로 100년 후에 500년 후에 100년 대계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참 흡족하죠. 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전통의 소리를 잇고 있는 곳이 있다. 잊혀져간 우리네 음악을 이어가고 있는 이곳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 산타령 전수소다. 선소리 산타령은 최창남, 박태여, 윤종평, 염창순의 전수조교 4명과 48명의 이수자가 산타령을 이습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일대를 주름잡아 전국 각 지역으로 전파되던 전문 예능인 산타령패의 인기는 오늘날 이 시대의 연예인들에게 넘어갔지만 우리네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소리를 후대에 전하기 위한 선생의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수교육조교 윤종평, 선소리 산타령 일대 보유자 동막패 김순태 선생을 사사하고 현재 후학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어디 가서 소리 합니다. 그래서 뭐 쉬운 소리들이도 많이 배웠고 다 합니다만은 그런 소리를 하다가 선소리 산타령을 탁 부르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그 어려운 소리를 어떻게 배웠냐고. 아 이거 내가 이건 뭔 내 주종목이요 이것이. 그럼 아유 그거 어려운 건데 아유 진짜고. 뭐 어떤 분들은 높이 찬양해 주느라고 아이고 신의 목소리요 그거는 예 네, 이런 때 뿌듯하고 시작. 연이 아니고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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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연부랑. 연부랑. 아, 연부, 연이 아니라니까, 염. 연부랑.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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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랑. 연부랑. 아, 또 연이 있어. 연부랑. 연부랑. 중요 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 산타령의 이수와 전수교육 조교를 거쳐 1992년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된다. 선생은 정통성과 기량을 인정받아 보유자가 되고 산타령의 전승과 보급을 위해 이습과 다양한 공연 활동을 해왔다. 선소리 산타령의 명인으로 황용준은 자신의 예술 세계를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가르침의 길을 병행하는 교육자다. 어린 시절 배운 한학을 바탕으로 선소리의 사설을 정리하고 음악적 이론을 정립했다. 산타령의 발전과 후학들을 위한 음반 작업과 서적 출판은 선소리 산타령에 대한 그의 열정이 담겨있다. 나는 한문을 배워서 나 혼자만 이게 아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원고지 정리를 한 장 한 장 한 게 원고지를 한 7,000장을 남겼었어요. 틈 있는 대로. 그렇게 하고 악보에 올려놓은 걸 체보한 것도 한 400여 페이지를 남겨 체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84년도 기준에서 한 게 92년도 출판할 때까지 한 8년 거쳐가지고 경서도 창학대계라고 해가지고서는 상학원 정리해서 낸 게 그게 결국 그 지금 한글 세대들한테는 필수적으로 참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 쓰고 있다고요. 황용준은 음반 작업을 통해 우리 소리가 서양식 오선보로 정확히 표기하기가 힘든 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음반으로 황용주 예술세계는 산타령의 음악 특징과 곡목 해설 등 주석을 달아
자료적 가치를 높인 음반이다. 황용준은 1937년 12월 충청남도 공주에서 사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훈장이신 할아버지 밑에서 사서삼경을 배워 한학을 일찍이 깨우쳤다. 저는 이제 한문을 뭐 사서삼경을 거의 다 읽었거든요. 6살 때부터 할아버님 그 이제 무릎에 앉아서부터 이제 그렇게 읽다 보니까 한시도 많이 알고 그런데 그 대신 노래는 못했거든요. 노래는 못했는데 우연한 계기에 그때 당시 국립국악원이 저 창덕궁 앞에 있을 때 그 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게시판에 국악 강습회라고 하고 붙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강습회라고 해서 들어가서 문의를 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무용 강습도 하고 시조 강습도 하고 뭐 쭉 시키는데 그때 당시 이주환 선생님께서 시조 강습을 일주일 무료 강습을 시키셨어요. 이제 강습반에 등록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이주환 선생님한테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이걸 이제 일주일 배웠죠. 스스로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하여 한가락 배워보겠다며 두드린 국악원. 이주환 선생님께 배운 시조창이 그의 국악 인생의 시작이었다. 이어 두세 달만 배울 요량으로 찾아간 이창배 선생. 산타령을 평생의 업으로 여기게 해준 선생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게 65년도나 64년도 될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그때 당시 이제 양복을 맞추러 가신다고 하면서 이 종로 3가 여기 제일나사점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었어요. 지금 이 사무실 이 한 대여섯 집 우에. 거기를 가서 재시면 자네도 재게. 그러셔가지고 이제 양복을 맞춰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찾아 입고서 저녁에 들어가시면서 자네 오늘 저녁에 바람 쐬고 좀 그 놀다 와야지 그러시더니 또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창덕궁 있는 데서 금방 옷 찾아 입은 시간이 두 시간도 안 되는데 이 택시를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그냥 얼음에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무릎을 팍 꿇어가지고 금방 찾아 입은 옷을 여기를 그냥 확 나가게 그냥 그 이튿날이라고 자네 왜 그랬나 그걸 또 세탁소 불러가지고 짜집기를 해주시고 이런 얘기가 있었다. 청년 황용준은 낮에는 점원으로 저녁에는 이창배의 청구고전학원에서 소리 공부를 했다. 학원에서 배출한 첫 번째 수료생으로 학원 사범이 되어 이창배를 도와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소리 산타령의 전수에 힘을 보탠다. 청구 학원의 뒤에 다다미 6조짜리 방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자고 있으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자면은 아침에 6시에 나오세요. 그럼 흙판에다가 쭉 그 고문진보 이제 그날 배울 걸 내가 이제 정자로 딱 써놓는다고요. 그럼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전부 이제 그 모르는 글자 이제 여쭤보면은 일러주시고 또 뜻풀이 전부 다 해주시고 낱말 주해 해석 전부 싹 해주시고 그렇게를 오래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붙잡으려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길을 온 거예요. 남달리 황용주를 아꼈던 이창배는 그가 즐겨보던 서책을 넘겨주었다. 이게 고문진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제 전집하고 후집하고 상학원이 되겠어요. 근데 제가 그 노래 공부할 때 노랫말에 대해서 어려운 그 말이 여기 많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이창배 선생님께서 이걸 상학원을 직접 주시면서 쭉 공부하라고 이제 그러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우리 선생님 필적 직접 이렇게 모르는 자를 써서 그 글자의 뜻까지 써서 이렇게 져주신 게 이게 몇 자 적은 게 여기 있네요. 네. 창자가 뜻을 모르고 노래를 부르면 곡조와 가사가 온전히 창자의 것이 되지 못해 올바른 노래를 하지 못한다는 평소 벽파의 지론은
황영주에게 그대로 전승되어 온 것이다. 소리 공부를 하던 때 곧잘 가던 삼천각기를 걷는다. 소리가 배우기 힘들고 지칠 때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더욱 수련에 정진하고자 오르내리던 이곳. 여긴 내가 올라내릴 때는 전부 이 소나무가 이렇게 작았거든. 그랬는데 50여 년 세월에 이렇게 커가지고 완전히 노송이 다 됐으니 그만큼 세월이 빠른 거라고. 사람은 그냥 거기 비하면 안 늙는 거지. 알면 알수록 명인을 고개 숙이게 하는 소리. 나 혼자 이런 푸념을 해요. 결국 모두 음악적으로 완전 3도 내지 4도 이상 되는 그 음역이 넓은 그 곡목을 차지해가지고 고음 안 올라가니까 그냥 그거 올리려고 연습하고 또 여자들 쪽에서는 그 저음 안 내려가니까 그거 연습하고 이러면은 그런 걸 밀어볼 때는 그 여러 가지 그 장르가 많은 중에 제일 나쁜 장르 차지해가지고 이 고생하는구나 이런 농담을 한다고요. 그러나 결국 그 주어진 책임이니까 그저 내가 그저 그냥 내 책임 완수한다는 거 이런 생각이니까 언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지금에 와서 더욱 명인을 겸허하게 하는 건 지나온 삶이 가르쳐주는 또 다른 깨우침인 것이다. 청년 황용주는 늙고 왜소한 모습으로 변했지만 선소리 산타령의 명인으로 사람들에게 흥겨움과 심금을 올리며 더욱 강하고 큰 이가 된 것이다. 후회 없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 세상살이를 어떻게 하든지 그저 살다가 결국 그 이 불가에서 나온 말이 호생지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좋게 살 수 있는 덕. 그걸 말하면은 이 세상을 살 때 악의적으로 살지 않고 그저 좋게 즐겁게 남한테 그저 해 안 끼치고 언제든지 선하게 사는 거 이걸 주장을 한다면은 이 길로 걸어서 쭉 가는 게 하나도 후회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선소리 산타령은 예나 지금이나 서민들의 풍속과 삶의 모습을 흥겨운 선율로 그 시대를 살던 서민들의 정직한 모습을 반영해내고 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 산타령은 신바람의 후예로서 우리 전통가락의 큰 맥으로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